후대하는 서울의 미래를 표현하였고요. 부심 속에 숨겨진 천재들의 낙원, 밤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왼쪽에는 묘화향기 가득 찬 전통 가옥의 후정을 형상화한 장독대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키 큰 초록색 건물은 하나은행에서 마련한 시드뱅크 가든인데요. 지구 환경에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씨앗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요 출석 무늬가 보이는 이곳은 변화, 도전, 창조를 표현한 새마을 정원입니다. 주 옆으로는 사라예벌 위에 신들하는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 측백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저곳은 맥주와 소시지가 떠오르는 나라 독일의 정원입니다. 독일 정원은 성큼가든 형식의 정원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움푹한 지형의 정원을 성큼가든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자동차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른쪽 인도에 있는 그늘막이 보이시죠?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는 갈대를 이용해 만든 그늘막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골동통 자동차와 어우러진 정원이 보입니다. 여기는 2016년 실시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일본의 이시아라 카즈키의 샌리 센테이 가든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과 수목과 바위입니다. 이제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의 물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시겠습니다. 동천은 순천시 서면 길족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까지 흐르는 순천의 잡줄입니다. 동천의 끝에는 남산의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랍니다. 왼쪽 기다란 레일이 보이시나요? 바로 스카이큐브가 다니는 길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이어주는 친환경 무인 교통수단이랍니다. 왼쪽에 한옥으로 지어진 체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상체질이라고 하죠. 한방체험센터에서는 이 사상체질과 함께 바이오리듬 건강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둘러보다 쌓인 피로를 한방약초 조격으로 풀 수도 있고 앞마당에서는 여러가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우리 국가정원에서는 관람객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야경식물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경식물원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먹거리 채소로 우리에게 익숙한 들불에서부터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산약초와 나무까지 180여 종의 한방 약초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약초도감입니다. 오른쪽은 프랑스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바로크 시대 건축 양식을 도입한 정원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왼쪽 국정원은 감춤과 드러남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중국에는 양산백과 추경대가 있답니다. 양산백과 추경대는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살아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두 마리 나귀가 되어 사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왼쪽 꿈의 다리에는 세계 16개국의 어린이들이 그린 꿈 14만 5천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꿈의 다리를 건너뛰면 예술 테마파크,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 한국정원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원역에서 스카이큐브를 타고 순천만 습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